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에 나왔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였죠. 중국의 이항이 가짜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주가가 62%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6천억 원이나 물려 있다고 하네요. 저는 주변에 이 이항의 고스트를 가지고 있던 분이 계셔서 이항이라는 브랜드를 꽤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냥 드론 택시를 하는 기업이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게 지금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는 잘 몰랐네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릴리 드론 영상처럼 과연 이항도 사기인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평소랑 다르게 목이 많이 잠겨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2월 17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가짜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이 울프팩 리서치라는 업체가 이 양의 뒤를 이렇게 좀 캤어요. 이항이 쿤샹이라는 업체랑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맺기 9일 전에 설립이 된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쿤샹이라는 기업은 설립 후 9일 만에 이항이랑 5천억 원짜리 규모의 계약을 맺은 거죠. 페이퍼 컴퍼니 냄새가 솔솔 납니다. 뿐만 아니고 쿤샹이라는 회사의 주소지 3개 중에 2개는 가짜였대요. 그냥 호텔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울프팩 리서치가 이항의 본사에 들어가 봤는데 보안 시설도 없었고 드론 택시 생산을 위한 조립 라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항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공장에 이제 설비 라인이 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냥 테스트 센터는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항은 작년 11월에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 관제 시스템 비행을 하면서 약 7분 동안 쌀가마니를 싣고 호버링, 그러니까 비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시가 이 이항 드론을 또 한 4억 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항이 가짜로 들통이 나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서울시랑 이쪽도 약간 면이 서진 않겠네요. 굉장히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항에 돈을 투자를 했어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항의 주식이 6천억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항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저는 처음 알았네요. 자, 그러면 이항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위키디피아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항은 중국 광저우에 기반을 둔 회사고요. AAV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행하는 자동차, 무인택시가 되겠네요. 비행하는 무인택시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이걸 개발했어요. 이 이항의 제품에는 고스트랑 이항 184, 이항 216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게 바로 이 고스트죠. 지인분이 가지고 계시던, 저도 그냥 이항이 이런 센서 드론 회사인 줄 알았는데 2016년 CES라고 해서 전 세계 전자 제품을 1월 달에 이렇게 딱 선보이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이 CES에서 그해 신제품 트렌드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항이 2016년 CES에 이항 184를 선보입니다. 이항 184가 이렇게 생긴 드론이에요. 사람 한 명을 태울 수 있는 무인 택시 드론입니다. 요거를 선보이면서 사람이 드론에 탄다고? 약간 그런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항은 이 드론 택시의 선도적인 기업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2017년에 두바이에서 이제 드론 택시를 통해서 드론 운송을 하겠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네바다주랑도 협업을 했고 프랑스의 리옹 그리고 뭐 다양한 유럽의 기타 등등의 도시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 드론 택시 굉장히 혁신적이잖아요. 스마트 시티를 꿈꾸는 그런 도시들 입장에서는 이 드론 택시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이항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죠. 뭐 그 뒤로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 2월 16일이네요. 울프팩 리서치라는 회사가 이항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냅니다. 이항 스톡 프로모션 디스트 이항 뭐 망했다 뭐 이런 기사를 냅니다. 네, 이 레포트에는
이 양이 그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가짜 회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짜 계약 이런 거를 좀 퍼뜨렸다 이런 리포트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양의 공장이랑 시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 하나도 안돼 있다 다 뻥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 레포트가 나오고 나서 121달러까지 올랐던 이 양의 주가가 46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68%인가? 거의 68%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은 여기에 대해서 아, 그거 레포트는 뭐 너무 많은 에러가 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63%가 떨어지고 나서 이 양이 아, 그 레포트는 가짜다 라고 말하니까 다시 67%가 올랐어요. 자, 여기 보면은 첫날 레포트가 나왔을 때 46달러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둘째 날에는 77.73달러까지 올랐네요. 그런데 다시 21%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0% 정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다시 큰 수치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한번이 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이상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 양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네요. 사실 저는 그냥 이 양이 그냥 드론택시 만드는구나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큰 관심은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양이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이 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2만 4천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혹시라도 이 양에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이 이양 184랑 그 다음 세대로 나온 2인용, 2인승 이양 216에 대한 소개 영상도 있고 실제로 탑승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탑승 영상은 속이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죠, 지금. 진위 여부는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나스닥까지 상장을 할 정도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검토를 통해서 상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 이런 기업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이 이틀 전에 업로드한 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Growing Pains of 이 양의 커져가는 고통이라는 영상이에요. 이거 보면은 지금 이 화살표로 표시한 게 아마 울프팩 리서치라는, 그 실제로 지금 공장 들어가서 촬영한 그 사람의 CCTV 화면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찍어갔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두 번째 영상이에요. The New 융프 프로덕션 패실리티, 그러니까 융프 있는 생산 시설이란 뜻이죠. 2021년 2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거네요. 이 양의 생산 설비가 없다고 울프팩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 양이 지금 반박 영상으로 실제로 있는 공장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공장 외부와 공장 내부, 다음에 뭐 이렇게 3D 프린터,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조립실인가? 지금 생산 설비가 아예 없다고 하니까 지금 반박으로 아 우리 이거 있다 이렇게 하고 올린 거죠. 융후라는 곳에 있나 봐요. 그래서 요 영상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놨어요. 이것이 뭐 투자자들이 보기 원하는 것이다. 울프팩은 이 양의 쇼룸에 갔다. 쇼룸에 가놓고 공장이라고 말한 거다. 고맙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항의 이번 사건은 굉장히 파장은 크죠. 일단 주가가 일단은 주가가 폭락을 했고 다시 좀 오르고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많은 투자분들이 또 이런 일을 토대로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또 이 이항이라는 회사가 속한 나라가 나라이니 만큼 아무래도 조금 더 신빙성도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릴리 드론 사태와 마찬가지로, 신제품들은 정말 혹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이런 투자 유튜버는 아니고 그냥 드론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거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드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